Vincent! Vincent! 예상치 못한 훈련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 너무 아 힘들 줄 알았는데 재밌었어요. 노인들 휴양 왔어. 바다다. 나름 노 젓는 것도 애들이 단합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슉슉 밀면 툭툭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힘드네요. 여섯 명이 다 같이 똑같이 안 밀면 배 방향도 틀리고 말 못할 사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팀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하자 그러면. 또 이기광 군이 헛소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안녕! 나 혼자 갈게! 이광이는요, 저기 있는 섬을 일본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면은 속아요. 한번 해볼까? 이광! 저쪽에 있는 섬 일본이래! 일본 갈까? 안 속네요. 진짜 일본이요? 일본이라 하시는데? 아, 뭔 소리야? 여기 서 있잖아. 야, 나 아까 또 속을 보란 거 알아? 어, 나 깜빡했어요. 금방 속을 보라네, 그냥. 아, 방송, 이런 거 방송 몇 번 봐서 아는데 저런 거 막 서로 모르는데 모르는구나 하면서도 결국엔 다 짜고 하는 줄 알았는데요. 정말 저를 이렇게 낚으실 줄 몰랐어요. 잠시만요. 연예계라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의 고통 가장 힘들 때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꼭 정상에 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죠. 네! 민서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와우! 고된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펜션에 도착한 비스트.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좋아. 이곳에 오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역시 자연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친숙한 냄새. 뭐야, 펜션 되게 좋은 것 같아. 따이! 한바탕 소란이 가득한 어, 지금은 끝났다. 맛있는 저녁 바비큐 시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렇게 맛있는 고기 파티를 하게 될 줄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고기가 타가지고요.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고기는 우리의 생명이니까. 오늘의 낙이니까. 고기를 살려내라. 마치 카메라 보고 있는 것만 아니야. 이런 연출이 됐는데. 윤섭이 전혀 위화감이 없어. 마치 친구끼리. 윤섭 너가 더 어려 보여. 내 이름은 양요섭. 양요섭인데 양요섭. 잘 됐는지 제가 먼저 확인해야 돼요. 전 막내니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고. 정말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하는 거야. 너는 가수 아니면 이거 해야 될 것 같다. 저희 3초 따라가요. 3초. 내 얼굴을 직접 따보는 건 처음이야. 맵. 에이. 야, 한 명은 위에서 부채질해. 야, 벌레가 장난 아니야. 고생 뜨고 자연사. 어 말씀. 오빠 나왔다. 오빠 나왔어. 윤섭이에게 꽃 빠지니. 민정이 걱정 좀. 별로. 민정아 나 지금 3주 떠났는데 멋있지. 응. 결혼하고 싶어? 오빠랑? 이 오빠랑? 민정아? 이렇게 또 응이래. 5인조가 됩니다. 오빠 나쁜 남자야. 다 미쳤다는 거야. 됐다.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모자라면 몰래 다시 오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주인 아주머니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기는 이쪽에 있고요. 저희 숙소는 저쪽이에요. 아, 잘하지 마. 어, 냄새 좋다. 잘 먹겠습니다. 아, 엄마! 나도 밥 좀. 제가 맛있게 구웠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갑작스레 떠난 1박 2일의 소중한 휴가. 힘들었던 훈련도 어느새 잊어버리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비스트. 처음으로 함께한 여행으로 여섯 명이 하나임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좀 굴르고 와서 성의가 많으신가 봐요. 저를 포함해서. 쉬어보세요. 아, 양고기. 아. 이게 다. 아니, 먹어야 돼. 나는 꼬마 형은. 형도 따줄 거? MTV 빅스 다음 이야기. 이들의 MT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밤중 그들이 눈물을 흘린 사연과 한여름을 즐기는 비스트의 신나는 바캉스 현장, 그리고 깜짝 놀랄 비스트의 대변신, MTV가 독점 공개하는 앨범 자켓 촬영 현장까지, 보이스 투 서치 포 타, 가요계 정상을 향해 도전하는 아름다운 6명의 멤버들,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